안녕하세요. 상해 김중국입니다. 중국 허난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1일 계면신문을 비롯한 중국의 다수 매체들은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 씨의 피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정저우 씨는 19일 20시부터 20일 20시까지 하루 강우량이 552.5mm였고, 17일 20시부터 20일 20시까지 사흘 동안 내린 비의 양만 617.1mm에 달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은 이미 1951년 이후 6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저우 씨의 연평균 강수량이 640.8mm인 만큼 지난 사흘 동안 이미 1년 동안 내릴 비가 다 내린 셈입니다. 정저우 씨는 매년 비 피해가 크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철도, 고속도로, 항공 등 육해공 모든 교통수단에 걸쳐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역사가 물에 잠기고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도 물이 차올라 승객들이 고립되어 긴급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기관들이 쉴새 없이 쏟아지는 폭우의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저우 대학 제1부속병원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이곳은 의료, 교육, 과학, 예방, 보건, 재활 등이 가능한 대형 종합병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특히 3개의 분원 중 허위점의 경우 20일부터 정전이 되었고, 비상 전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3천여 명의 의료진이 버티고 있지만, 1만 명의 환자와 600여 명의 중환자의 안전이 불확실하고, 현재 순차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호송 중입니다. 정저우 기상국은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천년에 한번 내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폭우로 인해 정저우 지하철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도 물에 잠겼으며 최소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